안녕하십니까. 마초TV의 마초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루어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볼락 낚시를 하러 나왔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이 볼락 낚시를 하러 온 이유가 지금 내망권 출조도 안 되고 원도권 출조도 전혀 안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. 자, 오늘은 영하 1도입니다. 남쪽에서는 영하 1도라 그러면 진짜 달달달 떨다가 이빨이 깨져버릴 수도 있는데, 와, 진짜 정말 춥습니다. 와, 일단 오늘 볼락을 잡아서 뭐 회도 먹어보고 그 다음 구이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. 근데 이 추위에 제가 견디면서 볼락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함께 하시죠. 자,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채비를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저는 볼락 낚시에 항시 어디에 가더라도 싱커를 항시 좀 다는 편입니다. 물론 안 달 때도 있겠지만 극히 드뭅니다. 제가 싱커를 안 달 때는. 그리고 지그에 드는 1.5g, 싱커는 2.5g입니다. 근데 지금 이렇게 달았을 때 이거의 장점은, 예전에도 제가 옛날 볼락 낚시를 했을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, 리트리브 상태에서 감았을 때는 위에 싱커가 뜨면서 지그헤드가 아래로 내려가고, 폴링을 시켰을 때는 위에 싱커가 무겁기 때문에 먼저 가라앉아서 이렇게 될 거고,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저는 액션을 주는 그런 타입의 낚시를, 볼락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싱커를 채우고 낚시를 한다 보시면 될 겁니다. 최대한 바람이 안 부는 대로 오긴 왔는데 그래도 많이 타네요. 난감하네. 자, 볼락 같은 경우는 뭐 리트리브에도 잘 물지만 폴링에서도 잘 물고, 뭐 볼락이 피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뭐 리트리브고 뭐 폴링이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냥 갖다 물어보는 게 볼락이니까. 근데 또 안 물려고 하면은 또 이것도 되게 어려운 낚시가 될 수 있습니다. 예전에 제가 촬영을 안 하고 볼락만 잡으러 다닐 때가 있었는데, 그때는 이제 10월달부터 요즘 내망권을 뛰면서 볼락의 개체수를 볼 수 있는데, 지금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산란하려고 이제 볼락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굵은 씨알들의 볼락을 볼 수도 있는데, 오늘은 모르겠습니다. 와, 그 전에 볼락을 잡기 전에 제 앞니빨 한 두 개 정도는 뿔라져 갖고 먼저 집에 갈 것 같습니다. 와, 추워 진짜. 장갑 없냐? 아, 진짜 거짓말, 진짜 손가락 깨질 것 같아. 장갑 없어? 장갑 하나 줘, 장갑. 아, 그래, 장갑. 자, 오늘 제가 사용할 로드는 EX-AGS-76LT. T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투블러라 그러죠, 초리대가. 그 다음에 이제 S로 된 건 이제 솔리드라 그러는데, 저는 이제 솔리드대는 좀 잘 안 쓰는 편이고 투블러대를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. 자, 릴 같은 경우는 203C 같은 경우는 뭐 볼락이나 아직 낚시에 뭐 특화되어 있는 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소형 릴이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오늘 사용할 P 합살 03입니다. 그리고 시오코 리더는 085. 이거는 085는 뭐 메이커도 없습니다. 그냥 마음대로 집어갖고 온 거라. 일단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청개비를 갖고 왔습니다. 물론 웜도 갖고 왔지만은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청개비를 하고 갈 생각입니다. 자, 오늘 청개비 통입니다. 얘는 이제 우리가 쭈꾸미 시즌 때 애자를 쓰고 남은 거에다가 그냥 제가 조금만 사갖고 왔습니다. 일단 오늘은 와, 빨리 하고 가기 위해서 뭐 웜이고 뭐 자시고 모르겠습니다. 너무 추워서 청개비로 후딱 낚시하고 가겠습니다. 자, 이 싱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물이 빠르거나 물이 좀 깊을 때는 싱커를 지그헤드랑 좀 가깝게 붙여주는 게 효과적이고, 그다음에 물이 좀 잘 안 갈 때나 수심이 얇을 때에는 싱커를 좀 위에 많이 떨어뜨려 주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이 싱커 채비를 하다 보면은 이제 더 깊은 곳을 노리고 더 먼 곳을 노리기 위해서는, 옛날에 뭐 메바볼을 좀 썼던 것 같은데 하도 기억도 안 납니다. 이제 메바볼이라는 게 싱커를 쓴 지 제가 약 한 5, 6년 됐는데 이제 그 전께 기억이 안 나네. 근데 이 싱커를 썼을 때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멀리 때려가지고 우리가 손이 많이 안 탄 그런 곳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. 확실히 싱커를 빼고 낚시해라 그러면 저는 어색해갖고 낚시를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, 보니까.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볼락 로드를 좀 들고 낚시를 합니다. 아, 때린다. 빨리 가져가라. 나가. 안 가져가면 모래 걸립니다. 이게 모래 너무 많아갖고 지금 딱 모래 없는 곳에만 제가 딱 사갖고 있습니다. 근데 바람 때문에 자꾸 또 오른쪽으로 쓸리는 내려가네.
와, 너무 추워서 포인트 이동할 엄두가 안 난다. 예쁜 애기 볼락입니다. 까꿍. 참, 손만 안 칼지다. 방생. 와, 이거 낚시해야 되는 상황 맞냐? 난감하네. 우와. 나도 미쳤다, 진짜. 야, 원줄이 또 왜 엉켰냐? 집에 가란 얘기냐? 풀 자신이 없다. 갑시다, 가. 오늘 낚시 끝내면 안 되나? Nope. 일단 오늘 볼락을 잡아서 뭐 회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구이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. 볼락도 얼어가지고 나 못 풀겠어. 갑시다, 가. 오늘 낚시 끝내면 안 되나? Nope. 자, 끝. 하이. 야, 어차피 영상 있잖아. 아니, 진짜 나 못 할 것 같아. 추워서 볼락이고 자시고 나부터 죽겠어. 아, 그 이거 우체풀어. 이제 됐어. 이제 끝내자. 뭐 아니요. 쳤어, 쳤어. 아, 추워. 아, 추워. 아니, 뭐냐. 이 날 좋은 날 멀리 나가지 말고 한번 여수권에서 볼락이 나올 만한 곳들을 한 다섯 군데 정도 소개하자고. 다음번에. 네. 자, 그게 더 낫지 않겠냐. 나 오늘 진짜 추워서 도저히 못 할 것 같아. 알겠습니다. 왜 입김이 안 보이지? 하여튼 무지하게 추워. 나 지금 못 하겠어. 일단 오늘 끝. 오늘 이렇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못 하겠습니다, 낚시. 아, 못 잡았다 그냥. 오늘 몰라. 아, 가자고. 진짜 가자고. 가자. 자, 아까 한 마리 잡아놓은 건데 요걸 방생하겠습니다. 물도 좀 붓고 방생도 하고. 나와 이 새끼야. 집에 가. 운 좋은 줄 알아라. 10마리만 모여도 너는 오늘 죽었는디. 아, 아, 집에 가자.